홈커밍 데이를 왜 합니까? 홈커밍의 반대말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홈커밍이죠.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글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다 나그네인데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힘을 얻는 현장이 홈커밍 데이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가 된 줄 압니까? 세계 복음화할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한국밖에 없습니다. 11조 내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할 나라가 한국이라고 추정을 합시다. 그럼 한국 안에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이 중요하겠습니까? 서울이겠죠. 그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대학이겠죠. 그럼 대학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겠죠. 나그네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 힘을 얻어서 원래 흩어진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체험하는 자들의 모임. 왜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의 나라냐? 왜 성령이냐? 거기에 중요한 체험하는 날이 홈커밍 데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능력 5개 나오고요. 시간표 5개 나오고 문 5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도대체 홈커밍 데이가 뭐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갱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성교 문제입니다. 그날의 시간표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세세문도. 앞으로 대학에서 저도 캠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 중에 삶의 캠프 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대학 살리고 후대 살릴 거냐, 캠프 필요합니다. 캠프 다양하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삶의 캠프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캠프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후대를 따라오게 돼 있고요. 이제는 선배들도 대학에 올 수밖에 없도록 캠프해야 돼요. 또 여러분 선배들이 후배 걸을 당기고 말이에요. 이제 세계 대학을 살리는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집에 가도 중요하고 교회 가도 중요하지만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 현장에서 내가 사역자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붙잡고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다 모아드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교회도 못 살려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후대는 못 살리거든요. 증인들의 만남이고. 오늘 여기 딱 모이면 여러분들은 정인으로 모이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일의 주역이 돼야 돼요. 홈커밍 데이. 홈커밍 데이의 이 모임 속에 중요한 비밀이 뭐냐? 언약의 성취의 모임. 도대체 우리의 모임은 뭐의 성취였느냐? 광야 운동을 일으킨 현장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여기서 주었던 언약이 여기서 지금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가장 성취된 현장이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의 부분이 제일 성취된다가 여기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응답을 이어가자는 거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이런 운동들이 이어져 나오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서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항상 기억이 되면 말씀의 흐름은 언제든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어디 가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숨겨둔 자로 세우신 겁니다. 허감을 꺾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홈커밍 데이는 어떤 날이냐. 이 현장에 앉았던 사람이 특히 브리스가 부부가 그 자리에 있어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아볼로를 만나게 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살려내는 현장으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로마를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의 증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시 대학을 살리러 가라. 중요한 사람 만나거든 대학을 살리러 가라. 로마를 증거하려고 하거든 대학부터 먼저 살려라. 이게 여러분의 현장이고 그게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전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 바로 이해해라. 성전을 모아놓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유대인이라면 초대교회는 완전 현장이었어요. 안식일 하나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막 강제로 끌어모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면 초대교회는 매일주일이에요.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서 막 밀고 당기고 세력적 자리 싸움 안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살리는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쉬워.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지속합니까? 13장, 16장, 19장을 자세히 보세요. 지속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특히 대학생들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은 응답 상관없이 조금만 해버리면 여러분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요. 요게 대학생 때 특징입니다. 대학생 때 언약 정리 제대로 안 했습니까? 이게 두고두고 응답으로 더. 이게 얼마나 찬습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정리되어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와요. 이 말씀은 나와 현장과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게 모였다는 건 그냥 이게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임은 뭐냐? 증인들의 만남. 4등 2장 9절 10절 11절의 사람들.